자, 편안하게 파이브 쿠션으로 공격했죠. 장성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 번째 옵션 파이브 쿠션으로 먼저 득점을 따내고 있는 크라우너트의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가볍게 첫 득점. 이런 안정감이 실제로는 한 1년쯤 지나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만큼 새로이 만나는 포지션의 초구들은 항상 어려울 뿐이죠. 길게 돌립니다. 대회전 내려오는데요. 약간 들어가네요. 지금 대회전에서 득점을 만들어지는군요. 그렇죠. 자, 옆으로 돌리는 대회전인데 네. 회전을 다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을 수밖에 없던 거를 네. 빠른 스피드와 상단의 회전으로 앞으로 밀려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 마지막 쿠션 때까지 회전력이 살아있었고 결국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회전력 살아있는데요. 득점 성공. 블루리조트의 첫 번째 득점 홍진표가 만들어냅니다. 안 그래도 홍진표 선수의 부진 때문에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라서 오늘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아, 뭐라고 하던가요? 자, 팀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맹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엉킴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다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본인의 리듬을 찾기 위해 지금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들어오네요. 좋은 득점. 자, 이렇게 강한 끌림으로 감아치는 이 형태 거의 예술구에 가깝죠. 아, 보시죠. 타점을 상당히 아래쪽으로 잡고 여기서 그렇죠. 아, 이런 공격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이 많으면은 앞으로 전진하는 게 커지기 때문에 네. 회전을 줄일 수 있는 7시 당점이 해법이었어요. 동점을 만든 블러니조트 그리고 계속되는 홍진표 선수의 공격입니다. 이번에도 가볍게 득점,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홍진표. 자, 그런 엉킴의 슬럼프를 극복을 한 걸까요? 자,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닝이긴 합니다만 본인에겐 첫 이닝인데 첫 이닝부터 지금 석점 뽑아내면서 아, 역시나 끌어서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회전력 살아있고요. 득점은 성공합니다. 똑바로 동점을 만듭니다. 마르티네스 선수가 변한 게 저거예요. 더 발전이 된 거죠. 같이 게임을 치면은 저 눈빛 때문에 제가 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여기서도 회전력이 사실 일반적으로 쳐서는 만들어내기 어려운 각도였잖아요. 그렇죠. 키스를 피하면서 확률을 키울 수 있었던 내시 쪽 당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얇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연속 득점. 자, 터치 하나하나 쿠션을 부딪히는 내공의 움직임이 정말 깔끔합니다. 빼앗겼던 리드를 곧바로 되찾아오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닝 그리고 이 세 번째 이닝 모두 두 점씩 현재까지 뽑아내고 있고요. 자, 지금 빗겨치기 공격은 다음 배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컨트롤, 득점 성공. 이번에는 석점째 만들어내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자, 회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내공의 움직임의 속도와 마찬가지로 일목적으로 더 이상 벗어나지 않게 만들었어요. 본인이 원했던 배치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곧바로 공격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각도로 올라오는데요. 이번에도 득점 성공. 넉점째를 만들어내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연타로 가기 위한 포지션 플레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깔끔하게 올라오는 마르티네스의 공격. 자, 굳이 해석이 필요 없었던 정확한 두께와 회전이었죠. 이번엔 타격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바깥 돌리기입니다. 바깥 돌리기 올라옵니다. 다시 또 득점. 5점째예요. 크로노테 마르티네스 선수가 세 번째 이닝 무려 5점을 뽑아내면서
이제 7대 3 경기가 역전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팀의 사기를 제대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도 마르티네스 선수가 선전하면서 15대 0으로 남자 복식을 가져갔었거든요. 네. 크라운에테가. 자, 그만큼 크라운에테의 팀워크가 굉장히 빛을 발하는 무서운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아, 지금 배치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까요? 자, 빨간 공을 이용한 바깥 돌리기는 키스의 위험이 있죠. 네. 사실 노란 공 원뱅크 또는 키스가 없다면 바깥 돌리기도 가능해. 원뱅크 시도하네요. 맞고 올라오는데요. 자, 이게 들어갑니다. 정말 잘 찾아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알았을 텐데. 아, 저 좁은 공간에서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선수의 눈이 워낙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라인에 빨간 공이 걸려있다는 판단이 확실히 있었던 공격입니다. 지금의 이 샷이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에 마르티네스 선수의 컨디션을 좀 설명해줄 수 있는 샷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키스패고요. 득점을 네.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선지훈의 첫 득점. 이렇게 마르티네스 선수가 팀의 분위기를 이끌어주니까 지금도 굉장히 예민했던 컨트롤이에요. 네. 회전은 이용하진 않았지만 내공의 부드러운 밀림을 잡아내는 바깥 돌리기였어요. 키스피하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스코어가 10대 3이 됐습니다. 7점의 격차. 자, 두툼한 두께를 놓고 회전 조절해야 됩니다. 내려옵니다. 단축 맞고 회전력 살아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네요. 크라운에테. 네. 자, 크라운에테의 중심에서 있는 저 북소리. 자, 분위기에 팀의 흥을 이끌어주죠. 마지막까지 단축 맞으면서 회전력 살아있었고요. 자, 지금도 예민한 공격입니다. 자, 과연 짧게 안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길게 세워서 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돼요. 자, 길게 세웠어요. 단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또다시 비기닝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1세트 승리까지 단 석점만이 남아있어요. 네. 자,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죠. 자, 상대 팀에는 사파타와 또 홍진표라는 훌륭한 선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주장 김재근 선수도 일어나서 선지훈 선수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네요. 한 세트 두 개의 타임아웃을 사용할 수 있고요. 신중하게 길을 보고 있습니다. 아, 스트로크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맞출 자신은 있는데 빨간 공의 움직임을 조금 더 생각한 것 같아요. 밀려갑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그렇죠. 자, 선진 선수가 시간을 벌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맞추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다음 샷을 끝내기 위한 빨간 공의 포지션 플레이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13대 3. 10점의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공 배치예요. 바깥쪽으로 돌려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15포인트까지 딱 한 점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네 번째 이닝인데 마티네스 선수가 지금 7득점 하면서 비기닝 만들어냈고 선지훈 선수도 이번 이닝에 벌써 5득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크게 한 방 때린 곳을 또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파타와 홍준표 선수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마지막 포인트를 두고 공격해 들어갑니다. 선지훈, 과연 이번 세트 끝낼 수 있을까요? 진행 좋죠. 내려옵니다. 제 이목적도.